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라색 계달의 열매가 없어가지고 진화를 못 시키고 있었는데 또 타이밍 좋게 풍은 냥코탑이 생겨가지고 잽싸게 올라가가지고 계달을 털어 와가지고 딱 맞췄어요. 자, 이동요새 카무이를 이동요새 골드 카무이로 바꿔보죠. 3연타가 되고 DPS가 6000대가 되고, 그거보다 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정거리가 485로 상당히 길어져요. 제가 그 정도 장거리 유닛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진화시켜보죠. 골드 이동 요새라고 그래서 진짜 금색이 됐네요. 도금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일단 모양은 멋지군요. 자, 이 골드 이동 요새 카무이를 어디다 쓸까 생각하다가, 자, 더러운 적 검은 땅, 2성인데요. 어차피 제가 3성 탐방을 하는 도중에 2성을 깨야지 3성을 가는 거잖아요. 딱, 검은 적만 나오는 판이 딱 걸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극난도 경험치, 초급 게릴라 경험치, 이런 게 최고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이게 제 검적대기잖아요. 무시무시하죠. 여기에 이동 요새 골드 카무이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사거리가 엄청 늘어나고 480인가요? 그리고 3단 3연타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보통은 안 좋죠. 1타 2타 치면서 검적들 넉백 되고 3타 헛박 나고 이러면은 특히 3타에 딜이 다 들어가 있는데 좀 딜러스가 심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라인 유지가 잘 된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써보도록 합시다. 고기를 좀 덜러도 되니까 제가 좀 빨리 못 깨더라도 저는 고기 덜러고 깰수 있는 이런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이 덱은 그게 하나도 없네요. 양콤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돈이 없네. 돈은 뭘로 벌지? 기다립시다. 6천원 기다리자. 자, 6천원 기다려서 카무이 좀 위험한데요. 본부 둘 꺼내놓고 6천원 기다립시다. 카무이가 라인 정리도 하고 말아서 혼자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나오네. 아, 피잔 하나 꺼내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네. 양콤보를 꺼냈으면은 롱넥 꺼냈으면은 얼마나 좋아. 돈 금방 벌고 좋았을 텐데. 오케이, 가자 카무이, 네가 다 해라. 골든 이성 요새 카무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게 음영이 색깔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저 위에 있는 대포가 위아래로 까딱까딱 거리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뻥냐. 뭐 여기 3연타 다쏜 거야? 뭔가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 옛날에도 좀 느낌이 없긴 했는데. 아, 지금 이게 사거리가 480이라 해마에 딱 맞네? 맞춤형 카운터 맞았는데요? 니가 해마를 죽여야 돼. 원, 투, 쓰리. 땅땅땅 빵은 아니고, 땅땅빵이네요. 해마의 킬러군요, 아주 그냥. 해마한테 카운터 맞아가지고,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다 말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아, 궁금한 건요. 크로사와 감독, 하고 싸우면 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크로도와 감독한테 도움이 되는 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잠깐, 니가 나오면 안 되지. 카무이도 죽었는데 지금 반칙 아니냐 그럼? 아, 다음 카무이도 안 나오는데. 못 깨는데? 잠깐. 자, 심호흡이라고 여지껏 보신 거는 다 꿈이었습니다. 꿈이었어요. 네. 제가 이성에서 깨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다 꿈이었고, 멀쩡하게 제대로 가보도록 하죠. 좀 어이가 없었네요. 카무이 구경하려다가 카무이가 게임을 말아먹었어. 애마한테 카운터를 맞는다는 사실을 아주 실전 배치 첫 판에서 알아버렸네요. 완벽하게 카운터를 맞네, 아주 그냥. 자, 빨리 때려잡고 가까이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애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빨리 처리를 해주고 저 크로사와 감독 대항으로한테 한번 쓸 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백호 같은 애 있잖아. 몸빵 되는 애들. 썸카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보내가지고 일단 정리해주고요. 그 마가주리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그쵸? 아무리 3연타로 유지력이, 유지력이 아니죠. 라인, 응? 라인을 미쳐내기 능력이 조금 더 향상됐다고 해도, 근데 1, 2타에 별로 밀려나는 것 같지가 않네. 1, 2타가 되게 약한가 봐요. 오케이. 해마들은 벌써 싹 정리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 카무이를 꺼내도 될까요? 아니, 해마 다 죽은 다음에 나가죠. 아까 되게 허무하게 터졌기 때문에. 황소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놓고 해마가 다 터지면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 또 나오네. 해마 되게 많이 나오네. 이 판, 아, 판이 별로 안 좋네. 별로 저, 카무이를 테스트하기 적당한 판이 아니었군요. 어떡하지? 끝까지 해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크로사 감독도 죽는 거 아니야? 샤이버가 나왔다. 샤이버를 때려잡기 위해서 황수를 꺼내주는 센스. 그러면 카무이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거지? 일단 전판에 털렸기 때문에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디펜스가 높아가지고 이 와일드버 잘 때려잡을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샤이버라고 말했나요? 누가 샤이버하라고, 누가 샤이버 소리를 내었는데. 잘못 들은 거겠죠? 한창이겠죠, 한창. 아, 저 해마 마리 때문에 꺼낼 수가 없네. 주인공이 카무이였는데 그냥 꺼냈다가 또 허무하게 죽을까요 이번에? 자, 빨리 해마 죽여. 크로사 감독하고 싸우게 만들기 전에 게임은 이미 이게 아닌데. 해마를 끝까지 못 죽이는군요. 마지막 한 마리를 크로사 감독이 먼저 죽을 듯. 야, 해마 왜 이렇게 즐기냐. 일단 다 죽어봐줘. 1대1로 다이다이 좀 치게.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거 봅시다. 아, 석공양 석공들 모자도 수도권 같은 거 쓰고 있고 좋네. 딱 느낌 봐도 얘는 그냥 죽었죠 저기서. 야, 크로사 힘 좀 내봐. 쟤네 좀 죽여봐. 네, 계속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멋지네요. 색깔 잘 나왔다. 좋고요. 옛날처럼 입냄새 풍풍 풍기는 것도 이번엔 방구 두께네.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나가고 한층 업그레이드 됐군요. 이게 대포가 쫄싹거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리고 빵, 3연타가 되게 빠르네요 생각보다. 빵빵빵 하고 이렇게 쏘네요. 아니, 빵빵 뿌잉 빵 이런 느낌이랄까. 카무이야, 너 한 대만 쏴보자 진짜. 성은 되게 잘 보시지 않을까요? DPS가 6층대로 올라왔으니까 빵 히트백 시키고 빵 헛빵 치고. 또 옛날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좀 세졌나? 허무하다. 별로 쓸 데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사거리가 엄청 기니까 사거리 필요한 판에 다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량탕 어디선가 자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거리가 필요한 판이 뭐가 있지? 꼭 검적 아니더라도 DPS 6000대니까 사거리 485면은 쏠쏠하게 쓸 것 같아요 라고 계속 잘 커버를 쳐주는데. 딱히 커버가 안 쳐지네요. 이 판이 아니었어. 해마만 아니었어도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해마한테 저격당해가지고 미안하다. 처진상 구겨버렸네. 역시 석공 양돌이 형태가 훨씬 좋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카무이 색깔이 잘 빠졌다. 이런 것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카무이 3진 골든 카무이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해마 나올 땐 쓰면 안 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